예, 안녕하십니까. 태양입니다. 며칠 전 그 낙지 꼬시개를 다녀왔는데요. 아, 지금 이제 꼬시개가 그 가프바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 힘들게 그 영상 작업을 했다가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내린 상태고요. 아, 그래서 이제 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장비를 좀 만들었는데 오늘 그걸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볼까 해요.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불법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그 스킨헤드즈를 하면서 문어를 잡다가 그 이제 그분들이 그 어민들에게 이제 신고가 되면서 경찰에 출동을 했고 그 처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비어업인이 그 이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 태클을 이제 걸게 됐죠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외갈고리, 그 다음에 맨손, 집게, 뭐 호미,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사용했던 게 아마 이제 가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가프 사용에 대해서 그 이제 이슈화가 됐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헤르질로 낙지를 잡거나 아니면은 문어를 잡을 때 이제 가프 사용이 이제 그 불법으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.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라는 그 내용이 참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현재 이제 여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그 꼬시개를 뭐 거의 1년 동안 가보질 않았고 근데 이제 이 꼬시개로 낙지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어서 그 매력에서 어떻게 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됐죠. 그래서 이제 그 비어업인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또 검토해 보고 일단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요것도 이제 꼬시개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범망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예요. 일단은 그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외줄 낚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이 꼬시개를 그 외줄 낚시 형태로 이제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꼬시개 바늘에다가 지금처럼 이제 줄을 좀 묶었어요.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반사표를 이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 외줄 낚시 형태로 일단 만들어 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그 뭐 망둥어나 아니면은 미꾸라지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이제 뭐 이제 끈으로 묶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라도 하면은 일단은 낙지구멍에다가 일단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넣은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그 갯벌에다 꼽아 놓고 그러면 이제 낙지가 들어가면 아마 이제 여기 움직일 거예요.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멀리서라도 이제 잡힌 거가 확인이 되니까 아마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요건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뭐 잡히긴 할 것 같은데 이제 후킹 면에서 저는 이제 꼬시기를 할 때 이제 그 낙지가 이제 먹잇간을 물었을 때 이제 보통 두세 바퀴 돌려서 그 낙지 다리 아래쪽으로 이제 후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문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. 사실 이제 이것까지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그 쭈꾸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불법이 돼요. 어차피 이제 그분들도 똑같은 애기에다가 이제 애기 바늘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생미끼를 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외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건 품이 이제 외줄 낚시가 되거든요.
자, 이제 펴내는 거 도구를 뭐 이제 호미로 하면은 이제 또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. 해보고 또 다른 이제 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또 몇 가지 또 고안해낸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만들게 되면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 해루질하게 힘드네.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디 하겠어요? 자, 그래도 법은 이제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법을 지키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장비를 고안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